오늘의 양식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의 양식을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말씀이 섬김이었습니다. 오늘만 아니라 지금까지 나는 섬김이어 살아왔는지를 되짚어 보았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나의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쉽게 섬김에 대해서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섬기시려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가볍게 섬김을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 가까이 함께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 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섬김은 인류의 대속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비록 나와 일면식이 없는 우연한 만남이랄지라도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섬김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라면 우리는 조금 더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가진 특성은 섬김이 아니라 으뜸입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종이 아니라 최고가 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당연한 가치관을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살아왔던 습관은 마치 고무줄처럼 우리를 다시 그 자리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의 말씀을 생각하면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또다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으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 나의 참된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나라는 종이 으뜸이 되게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들의 주변을 살펴봅시다. 섬김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이 여기저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김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 밖을 향하여 섬기러 오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날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죽으심같이 나도 이웃을 위해 섬기는 겸손한 자리에 항상 있게 하소서. 아멘.